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기사 여러분이 2022년 대비해서 1차 필기 어떻게 합격하실지 그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수질환경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려고요? 보통은 네, 사업장별로 환경기술인 자격 기준이 있으니까 그 환경기술인 자격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승진이라던가 업무를 위해서 혹은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사 자격증을 응시를 하시게 돼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할때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이나 대기 같은 이런 자격증이 꼭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만 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두개 이상 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쌍기사로 따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여러 취업 기관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필요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또 공무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가산점이 주어져요. 이게 자격증이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우리 구급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기사나 산업기사는 5점이라는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게 되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 시험을 볼수 있냐. 응시 자격을 보시면요. 여러분, 뭐이 자격증 옛날에는 아무나 시험을 이제 어느 정도 자격만 있으면 다볼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조금 강화가 돼서 특히나 이제 관련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졸업 예정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를 해야 이 시험을 응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전공자 분들께서 졸업 예정자 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취득한 학점이 요 응시 자격보다 더 높은지 기준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 기사와 산업기사 이런 응시 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자세한 거는 큐넷에서 여러분 응시 자격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우락의 사이트, 그죠? 수질환경 기사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배우락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이 어떠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22년에 달라지는 사항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슈가. 바로 3회차부터 기사의 CBT 방식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021년에 산업기사의 CBT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산업기사는 지금 계속 쭉 CBT로 보고 있어요. 근데 원래 기사는 종이로 시험을 보는 PBT 방식이었는데 지금 1, 2회차는 말고 3회차부터 지금 뭐가 기사 CBT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CBT가 뭐냐? 그거를 볼게요. 자, 우리 기존에 종이로 시험 보는 방식을 PBT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기존의 종이 시험 볼 때는 한 교실에다가 우리 같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기사, 오후에는 산업기사, 요렇게 하루 두번 봤어요. 그리고 시험 유형은 두 개만 있었어요. A형, B형.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시험을 봤는데, 기존에. 지금 CBT로 바뀌게 되면은요, 여러분, 교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실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이런 교실에다가 다 몰아넣고 보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도 조금 응시할 수 있는 회차가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2회차에 1부도 보고 4부도 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한 해에 여러분이 볼수 있는 시험은 한 해뿐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할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험 출제 유형 보시면은 개인별로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 말이에요. 자, 지금 앞사람, 뒷사람,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앞사람, 뒷사람마다 전부 다 보는 시험 자격증 종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우리가 수질 기사를 보더라도 나는 수질 기사를 보는 문제랑 A라는 사람이 수질 기사 보는 문제랑 B라는 사람이 수질 기사 보는 문제랑 C라는 사람이 수질 기사 보는 문제가 다 개인별로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요 방식이, CBT 방식이, 문제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 방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요 문제은행 방식대로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문제은행에 다 넣어놔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임의로 골라서 우리가 종이로 시험을 보는 게 PBT거든요.
근데 CBT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서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들을 임의로 기사면 100문제, 그 다음에 산업기사면 80문제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험장에 같은 컴퓨터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응시 종목이라도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쉬운 문제만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좀 나빠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좀 많이 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CBT 방식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간상의 제약과 시간상의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컨닝이 불가능하고 기회는 많아졌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PBT든 CBT든 동일한 게 문제 출제 방식이 똑같아요.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문제은행에 넣어놓고 일부 신규 문제 넣어놓고 돌리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은 PBT는 그 돌려서 뽑힌 문제들을 종이로 만들어서 우리가 A형, B형 이렇게 했지만 CBT는 개개별로 지금 문제 다 다르게 출제를 하는 방식, 그리고 컴퓨터로 우리가 또 시험을 보는 방식이라는 거, 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CBT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궁금한 질문이 그래서 두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네, 시험 중에 종이 사용 가능하냐? 이거 많이 물어보셔요, 여러분. 자, 종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어떤 거? 연습장 제공되는데 시험장에서 그 시험 감독원이 나눠주는 연습장만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이걸 리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고 요청하시면은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험 후에 또이 연습장은 다 가져가요. 회수를 한다는 거. 그래서 종이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연습을 한다던가 계산을 한다던가 이거 종이 사용은 할수 있지만 정해진 종이에 해야 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이 CBT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여러분 지금 PBT랑 CBT 차이를 한번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게 출제되는 방식은 똑같은데 시험 보는 방법이 달라졌다. 수단이 달라졌다. 그렇게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어때요? 출제 방식이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똑같이 여러분 출제 방식 변동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그리고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많이 나오는 빈출문제, 그죠? 이 부분에 충실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죠? CBT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은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기존에 우리 종이로 풀던 게 지면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어디에 컴퓨터로 시험 보는 CBT 방식에 적응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응은 시간을 들고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갖춰주시면은 CBT로 전환이 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2022년에 이제 시험이 어떠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시험 일정 보시면 우리 수질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회로 3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3회차부터 기사가 CBT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자, 산업 기사는 지금 1, 2, 3, 4 전부 다 이미 전면 CBT예요. 근데 기사만 지금 1, 2회 종이로 보다가 3회차로 넘어가면은 CBT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 2회에서는 기사, 산업기사 일정이 분리돼 있어요.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여러분이 볼거 다르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3, 4회에서는 같이 한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필기 시험도 그 일정이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봐주시고, 그다음 여러분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저 3회차에 기사밖에 못 봐요? 산업기사도 보고 싶은데, 기사, 산업기사는 각각 한해 차에 한 번씩 응시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사, 산업기사 둘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날짜, 1회 차에 필기시험 보시면은, 3회 차에 필기시험이 7월 2일이다. 그러면은 그 7월 2일 같은 장소에 1부 기사하고 2부 산업기사 해서 여러분 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기로 넘어갔을 때그 실기 시험 보는 날짜가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염두를 해주셔서 네,
플랜 짜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회차에 기사, 산업 기사 둘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 이건 여러분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나 첫 번째 1차 필기시험 보시죠. 이건 객관식이고요. 이걸 통과를 하시고 나면은 2차 주관식 필기시험을 보시게 돼요. 기존에 있었던 실험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100% 필기시험으로 두 번 봐서 통과하면, 합격하면은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는 과목이 다섯 과목이고요. 산업기사는 네 과목인데 그 한 과목당 20문항이고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은 30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사는 5과목이니까 100문제, 산업기사는 4과목이니까 총 80문제고요. 그 시간이 요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 보는 시간은 이렇게 2.5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과목이 보시면 기사의 5가지 과목 요겁니다. 개론, 계획, 방지기술, 공정, 법규예요. 산업기사는 이 중에서 상하수도 계획이 없어요. 그거 빼고 네 과목이라서 총 80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합격하냐?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목마다 4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도 60점 이상 맞아야,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만 충족하면 떨어져요. 둘 다 충족해야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목별로 40점 이상 맞으려면 기사는 8문제, 산업기사도 8문제 이상 맞아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전과목이 기사는 60점 이상이니까 60문제 이상, 산업기사는 48문제 이상은 맞아야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100점 맞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닌 거죠. 60점만 넘으면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험을 100점 맞으려고 아니면은 남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0점만 넘을게 공부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점이든 합격 점수가 100점이든 아니면은 뭐 70점이든 61점이든 합격이라는 거 그게 똑같은 거지 점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점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와 100점 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저러려고 하는 공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조금 범위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60점, 좀 불안하니까 70점, 그 정도만 받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출제 경향 분석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별이에요. 자, 기사 보시면 유형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죠.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에요. 자, 단답형은 어떤 거냐? 단순 암기로 여러분 공부하는 거. 그래서 내가 공부했으면 맞추는 거고 안 봤으면 틀리는 문제 요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 문제의 단답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암기예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얘는 또 특징이 뭐냐면 아주 암기할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넓은데 공부 방법은 단순하다 보니까 얘는 한마디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양이 많다 보니까 양 줄이려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전략적으로 양을 줄이려면 많이 나오는 빈칠 부분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이거 여러분 다 본다고 해서 내 머리에 다 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외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나오는, 자주 나오는 부분을 외우자는 겁니다. 그렇게 단답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우리 계산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산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일단 이 문제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공식에 대입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요,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점수 따기가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단답형은 이건 양이 엄청 많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계산형은 딱 나올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점수 따기는 쉽더라.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점수 따기는 좋아요. 자, 장답형은요, 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개의 보기 지문 중에서 뭐뭐로 틀린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를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것도 필요한 복합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장답형 문제의 출제 빈도
비율이 높아지면은 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형별로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답형이 55%로 전체 절반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장답형과 계산이 합쳐서 절반이죠. 근데 여기 단답형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 4, 5 과목, 그러니까 법교와 공정시험 과목이 100%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맞는데 우리가 1, 3 과목, 그 다음에 단답형이 또 상하수도 계획도 단답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이런데 우리가 개론과 방지 기술 부분만 딱 보면은 지금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 1대1대1로 지금 그죠? 동등하게 거의 균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상 과목은 그러면은 뭐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 계산형과 장답형,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2과목, 4과목, 5과목은 암기가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산업기사도 보시면 산업기사는 개론과 방지 기술이 1, 2과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 5과목이 법규와 공정인데 얘는 단답형이 기사보다 훨씬 더 비중이 커졌죠. 그래서 산업기사는 외울 게 좀 더 외울 거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 2과목만 봤더니 기사와 동일하게 세 가지 유형이 골고루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과목별로도 한번 볼게요. 과목별을 포함해서 유형별을 보니까 우리 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개가 골고루 나오는데 특히나 단답형보다도 장답형 계산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이해와 그 다음에 계산 연습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지 기술도 비슷하죠. 그죠? 방지 기술. 그래서 일상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네, 좀 더 신경 써서 이해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 계획, 공정, 법규 부분은 어때요? 지금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네, 단답형, 장답형도 대부분 암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계산이 있지만 대부분 외울 부분, 공정도 보면 대부분 외울 부분, 그 다음에 법규도 100% 외울 부분, 암기, 단답형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죠. 일상 과목은요, 네, 계산, 장답형 비중 높으니까 이해를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2, 4, 5 과목은 좀 빈출 위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60점 이상, 그러니까 우리 목표 점수는 한 80점도 말고 75점 정도로 잡겠습니다. 여유치를 두고요. 그러면 그 점수에 맞게 여러분 과목별로 목표 점수 이렇게 제한 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개론과 방지 기술 이 부분 보시면, 자,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저 목표 점수를 가지고 있냐. 이 목표 점수에 맞게 하려면 개론은 일단은요,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론을 잘 공부해야 다른 과목도 점수가 높아져요. 특히나 그리고 개론은 계산형, 장답형이 많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네, 내용을 이해하는 것 선에서, 그죠? 이해를 더 많이 하면서 좀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80점이라는 안정적 점수를 일단 따시고요. 자,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비중이 크죠. 그래서 암기 부분 많다 보니까 암기는 여러분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나오는 부분이 보시면 각 국법의 특징이나 장단점, 그 다음에 설계 재원, 뭐 폭대, 그 다음 길이가 얼만지 이런 설계 재원, 그리고 상하수도에 있는 계획 유량이라든가 개통, 합리식 배제 기준 이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지기술 보시면 얘는 개론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특히나 방지기술은 계산형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형. 특히나 방지기술은 개론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론 문제가 방지기술에 나오기도 하고 방지기술 문제가 개론에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연결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정법규는 이건 100% 암기라 그랬죠. 그죠?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목표치를 좀 낮춥니다. 과락 점수가 40점, 과목별로 4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높게 우리 50점으로 잡고, 그러니까 절반만 맞추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범위를 줄여요. 그러니까 범위를 우리가 전체 봐야 될 양을 이만큼이라고 하면 요만큼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10년에 한번 나오는 문제,
아니면 뭐 5년에 한번 나오는 문제를 보면 안 되죠. 매번 나오는 문제 혹은 1년에 적어도 한두 문제는 나오는 그런 애들 위주로, 빈출 부분 위주로 보셔야 여러분 양을 줄여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여러분 책이 이만큼 있다고 보세요. 이거 내 머릿속에 다 암기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규랑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볼수 없게요. 없어요. 그 현실을 이해하고 양을 이만큼 줄이되 이 부분을 빈출 문제로 보고,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은 것만 공부해서 대신에 목표 점수를 낮춰서 나는 전체 60점 이상 받겠다. 그렇게 여러분 전략을 세워주시면 돼요. 산업기사도 여러분 목표 점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략으로 개론과 방지 기술은 이해 위주로, 그 다음에 공정과 법규는 좀뭘 낮춰서, 목표 점수 낮춰서 빈출 부분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네 과목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법규 쪽에 조금 더 목표 점수를 높여놨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법규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과목은 이렇고 유형별로 이렇게 출제가 되네. 출제 경향을 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보면은요. 네. 어떤 순서로 먼저 공부를 할까 볼게요. 자, 과목별로 보면 우리 개론이 있고, 방지 기술 있고, 상하수도 계획 있고, 공정과 법규가 있는데요. 자, 보통 문제 과목 순서는 개론이 1번이고, 상하수도 계획이 2과목이고, 방지 기술이 3과목인데, 요거 방지 기술과 상하수도 계획 조금 순서 바꿉니다. 왜냐면, 개론이라는 거는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첫 스타트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방지 기술은 이 개론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지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들을 옆으로 펼쳐놓은 게 상수도 하수도거든요. 그래서 이 개론, 방지 기술, 상하수도 순서대로 요거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과 법규는 이건 암기기 때문에 끝에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같이 개론과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기들만 봐도 상관없어요. 산업기사도 상하수도 계획을 제외하고는 이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배우락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냐, 커리큘럼 보면은, 자,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기초강의 있어요. 인문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나 정말 노비했어요. 저 공학도 모르겠어. 단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산기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초적인 화학이나 수학, 기초적인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 입문에다가 기초강의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은 이 입문이론이 필수고요. 그 다음 기본 이론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형과 장답형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이론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로 가시면은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출문제에 적응하는 연습을 기출문제에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널로 진짜 중요한 부분, 정말 잘 나오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고 같이 해설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를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필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 CBT는 이렇고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거 같이 봤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작정 가는 거랑, 내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은데 무작정 가는 거랑, 그다음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랑은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무작정 걸어간다 그러면은 한몇달 걸리겠죠. 근데 전략을 가지고 가면 내 상황에 맞게 비행기를 탈 건지, 아니면은 뭐 차를 타고 갈 건지, 시간은 언제 갈 건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언제 출발할 건지, 이런 게다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와 무작정 가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은 훨씬 더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그죠? 그렇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전략만 있다고 해서, 목표만 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전략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략들이 여러분의 합격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